어쩌다가 이곳에 태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견이 안 맞아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빵지에게 고백인가요? 잠깐만. 뭐야? 전에는 말 못했지만 사단자님! 네! 이거 X발거 이거 버집 열어보십시오. 왜? 왜요? 왜요? 공사 이거 개판을 해놨습니다. 열어보십시오. 그럴리가. 우리 에이스들이 그럴리가. 아, 비계가 아직 남아있었다? 네, 아주 그냥 뒤에다가 아주 그냥 사들이 다 박아놓고 아주 그냥 난리 쳐놨습니다. 목소리는 왜 그렇게 하는데? 간신 간신. 아니 근데 메리님 그건 아니다 솔직히. 아니 저는 뒷처리를 다 하죠. 메리님은 우리 다 같이 일할 때 다 같이 딛고 하자 했는데 본인 혼자 그 스피커랑 다 끄고 그거랑 이걸 봤습니까 이게?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럼 일 안 했어요? 저는 당연히 혼자서 해야 할 일이니까 혼자서 하고 있었죠. 아니 처음에 혼자서 하겠다고 냅뒀더니 와가지고 심심한다고 뭐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운하셨습니까? 예? 간신이네 간신 간제비네. 맞습니다 지금 간제비시다. 아! 나가서 죽어 여기서 죽지 마! 선제 처리해야 돼. 그리고 메리님 이직하려고 했나요? 어?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처럼 좋은 데인 거 선제 처리해야 돼. 선생님 저게 아주 그냥 뱀의 혀입니다. 아주 어어 지금 나 쳤어? 어 쳤어? 패기시라 아주 그냥. 어 미안합니다. 그런다고 전설의 칼을 어 죄송해요. 아니 그만. 나 한 대 때렸는데 님 칼 꺼내보세요. 오케이. 범인 좀 크긴 하네. 내가 좀 크긴 해. 너 방금 머리 쪼개졌어. 자 이제 이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 제안을 할게요. 내일까지 나한테 서로한테 쓰는 편지 제출하세요. 잠깐만. 다섯 장 이상 제출하세요. 아니 근데 둘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데? 저 양반이 저랑 처음부터 친구 안 한다 그랬어요. 아 친구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따졌던 거야? 나 당신 나는... 때문에 이리 오너라도 처음 해봤어 알아? 아니 뭔 얘긴 거야 이게? 아니 저희 집이 스위치에 그 대감님 집처럼 돼 있단 말이야. 뭐야 그거면 집은... 우리 회사 입사 전인데? 스위치 마을에서 가장 이뻐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 왔어요. 이리 오너라 안 하면 문 안 열어준다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고 나서 감금시켰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빵지님 자가도 있고 집안 빵빵한 막내딸이라던데 메리 이 자식? 메리님이 빵지님한테 관심 있나? 아 무슨 소리예요. 어 잠깐만요. 난 두 사람 응원해. 잘 어울려. 아니 싸우는 게 죽이 맞아. 둘이 여기 결혼식도 있다는데 올려버리죠. 아니에요 죽 척척 맞지 않아요. 아, 아 오셨어요. 선생님들. 네. 지금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 몰라서 물어? 나 알면서. 잠깐만! 아니, 사장님! 사장님 저 없는 동안 뭐 했는데 갑자기 제 아니, 방에 근데... 사장님이 악질이라는 채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난 아무 말 안 했어! 아 이제 좀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 뭘 싸지르고 가는 거야! 어? 좋아한다. 이 와중에 신부가 아깝다 이러고 앉아서 기분이 저기 안 해? 결혼식 준비해서 왔다 보니까 이거 맞는 미운 키키. 아 준영아, 잘 어울려. 나 안 될 것 같아요. 저 일주일만 파업하고 올게요. 너도. 너무 긴 거 아니야? 둘이 너도. 어디 가는데? 뭘 둘이 이거... 어디 가요? 저는 집에 있고 쟤는 제 집에 있겠. 저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 거예요. 어 누구한테 주라? 제 팬들이요. 제 팬들이요. 제 소중한 팬들이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왜 이렇게 화를? 어이 메리. 전문 채널 소아주에서 이상한을 좋아합니다. 아니 뭘 닥터 씨발! 싸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안 되겠다. 저 다른 사람이랑 어깨 좀 하러 갈게. 아 이렇게? 삼각관계 좋지. 아니. 아 진짜 진짜. 그리고 아니, 그 서로에게 쓰는 편지 다섯 페이지 이상 저한테 제출하세요. 왜냐면 둘이 오늘 사내에서 싸웠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아 벌써 거기까지 간 거야? 벌써? 사장님이 애초에 나 영입했을 때 가족이라고 내리고 왔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 엄마 이건 아니지.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원래 어머니가 약간 주선해주는 다리도 있긴 하지. 그치. 당장 결혼을 하던가 아니면 반성문 써오세요. 자, 둘은 챙긴 거 엊그제 어허!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로 한 번 더 다투게 됐어요. 각자에게 쓴 서로에 대한 사과문을 오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리부터 읽어볼게요. 김메리가 빵지에게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 기억이 안 났어. 당신이 저희 집을 구경 왔었던 그날 당신은 우리 집을 쉽게 구경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결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고백인가요? 잠깐만. 뭐야. 내가 살면서 당신처럼 사극 연기를 못한 사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결국 당신은 연기는 개못했지만 노력 끝에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었지. 마음에 들어왔다 이건가? 그리고 그 이리오너라 시작으로 우리가 만났던 게 기억난다. 그리고 우리 집 건축을 칭찬해주던 당신에게 고마웠고 다시 만났을 때 친구처럼 지내줘서 고마웠습니다. 어쩌다가 이곳에 태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견이 안 맞아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은데? 어머 내가 괜찮은데? 제가 비록 말은 거칠고 심하게 대칭에 민감하지만 다 장난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빵지에게 전에는 말 못했지만 전 당신이 미워. 야 뭐야 내용아 말만 밉다는 거지 사실은 좋다는 거잖아. 뭐야 부끄러워서 그런 거잖아. 빵지 읽어봐요. 저는 그럼 일단 라이브 키고 할게요. 읽어요? 이건 뭐야? 싸운 건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가족 가로 열고 연인 아님 가로 닫고 인데 너무 승린 것 같아요. 잘못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앞에서 안 싸울게요. 못나게 말해도 소용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게요. 햇살처럼 따뜻하게 받아줬어야 했는데 자아성찰 중입니다.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진민이처럼 굴어서 죄송합니다. 장난이긴 했는데 메리님이 심하게 했어도 조금 참았어야 했는데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을 어지게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새로 드립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사장님 미워 어깨를 멈춰 초딩 메리. 오호 서세범 사랑해. 자 어쨌든 우리 빵지도 잘못했다 했고 메리도 잘못했다 했으니 둘이 서로 손잡고 화해해. 미안. 오 메리도 미안. 잘했어요. 둘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다들 미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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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화해 뽀뽀. 뽀뽀는 좀 아니 이거 아니야?